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게임이 주최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이 후원하는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진행의 캐스터 박성인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임성춘 해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볼 때마다 반가워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반갑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이 3주차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3주차 경기, 지난 1주차, 2주차 경기, 선수들, 아마 선수들 치고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하게 대단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가 정영철 선수였죠. 예, 2승 무패 기록을 보이고 있고, 예, 문대철 선수는 2패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소한 실수 때문에 연달아 두 번을 패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로 인해서 4강 진출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재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최 선수의 지금 대진 양상은 우선 대진표부터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AB조 대진표 화면 보시죠. 예, 충청 대표 문대철 선수와 서울 대표 정영철 선수, 정원 대표 구성훈 선수, 서부 대표 이선호 선수가 A조에 있고요. 네. 예, B조에는 남부 대표 신희종 선수와 서울 대표 양동민 선수, 정원 대표 이성훈 선수, 경북 대표 박동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A조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1주차 경기죠. 지금 문대철 선수와 정영철 선수의 대결인 정영철 선수의 승리, 1경기는 이선호 선수의 승리, 3경기는 구성훈 선수의 승리, 4경기는 정영철 선수가 승리했고, 정영철 선수가 지금 2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대철 선수가 2패를 달리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3주차 경기, 5경기, 6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대철 선수와 이선호 선수의 대결, 그리고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재경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니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 리포터 김양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직 스테이션의 강철 리포터 김양희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함께하는데요. 와, 3주차 경기라서 그런지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비장합니다. 일단 한 번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네, 문대철 선수. 네. 두 번의 경기가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도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으니까 한 경기만큼은 이기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좀 세웠을 텐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일단 아직 2패를 했지만 아직 경기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고 정영철님이 3승을 해주시고 제가 이긴다면 제 경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전자공고 이선호입니다. 네, 종족이 저그예요. 네. 근데 이 경기를 펼칠 때 특별히 만났을 때 어렵다 느껴지는 종족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그전 좀 어려워요. 같이 저그를 만났을 때? 네. 그러면 이 만약에 같은 종족인 저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경기를 펼쳐나가실 건지? 열심히 연습해야죠. 열심히 하겠다.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그럼 정영철 선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양군고 다니는 정영철입니다. 네, 2승을 하셨어요. 이 3주차 네. 경기만 이기면 이 4강으로 가는데 네.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지금 2승했다고 방심하지 않고요. 네. 처음에 임했던 각오로 3주차 경기를 하려고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 시흥고 다니는 구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귀엽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전적이 1승 1패인데 그러면 이번 3주차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성훈 선수한테는 네.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데뷔하셨는지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네, 막 하루에 학교 끝나고 지금까지 꾸준히 연습했고요. 네. 꼭 평소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3주차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제 경기 시작 전에 3주차의 대진이랑 경기를 펼칠 맵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럼 박상현 캐스터 그리고 멋진 춘사마님 나와주세요. 네, 김영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춘사마님까지 불러주니까 예. 제가 더 떨리네요. 예, 필요까지? 네. 선수들 다시 만나보니까 좀 많이 릴렉한 것 같아요. 많이 긴장도 풀리고 뭐 방송에서도 말도 잘하고 눈빛, 네. 그 웃는 미소까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4강을 향한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8강 A조 3주차 경기 대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예, 5경기에는 문대철 선수 그리고 이성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여섯 번째 경기인 이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5경기와 6경기를 통해서 4강으로 진출하느냐 아니면 재경기가 펼쳐지냐가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선수가 펼칠 전장, 첫 번째는 문대철 선수, 이선호 선수가 펼칠 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앞마당을 지키기가 조금은 힘들죠. 예, 특히 버그가 예, 스쿼트스에게 상당히 공략을 하기 쉽게 예, 앞마당 지형이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대철 선수가 지금까지 아주 사소한 실수들로 패배를 했던 걸로 봐서는 이 맵도 약간 불안감을 예, 조성해 주는 듯한 예, 그런 기분입니다. 예, 앞마당을 좀 더 수월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포천켜는 위치를 예, 계산을 자세히 왔어야 될 텐데 네. 과연 예전과 같은 그 실수를 반복할지 예, 반복하게 된다면 3패로 예, 4강전에는 도저히 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문대철 선수 승리를 거두면 희망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문대철 선수와 이선호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면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결선 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올라간 것만큼 서울 가서도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강의 조 3주차 5경기 먼저 문대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삼성 디지털 프라자 대전 군산중앙점 대표입니다. 현재 2패를 거두고 있고요. 네, 사선 실수 때문에 2패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네. 경기에서 실수만 없다면 충분히 1승 가능합니다. 아, 승리 거두면 분위기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선수, 이선우 선수. 예, 이 선수는 예,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예, 광주 신한점 대표인데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해버린다면 예, 1승 2패로 예, 탈락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경기가 이번 라운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선수의 전장은 바로 러시아어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이선호 선수의 저그 본진 위치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선수죠. 지금 2패를 달리고 있는 문대철 선수. 아직 진 거 아닙니다. 이번 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희망 있습니다. 예, 이선호 선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제가 1승 1패에서 패배를 했을 때 네. 예, 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탈락 확률이 50% 정도죠. 예, 정영철 네.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선호 선수의 운명이 갈리겠습니다. 네, 문대철 선수가 지금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선호 선수가 1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영철 선수가 단독 2승으로 지금 조별 1위에 달리고 있죠. 예, 이선호 선수가 패배를 하고 정영철 선수가 3승을 거두게 된다면 1승 네. 2패 끼리의 예, 3명이서의 대경기 상당히 분한, 예,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상태에서 예,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올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3시죠. 보이는 화면이 문대철 선수의 프로토스 지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전진해서 저 파일론을 지었죠. 네. 지난번에 정영철 선수와의 문항 경기에서도 상당히 전진해서 게이트웨이를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문대철 선수가 초반 기술은 참 좋았는데 중앙에 중간쯤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지는 경우가 네. 많았죠. 인터뷰 때도 아 뮤탈리스크인지 알았어요. 네. 네,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는 것. 네, 분명히 네. 네, 자신의 그 부족했던 점을 네, 오늘은 바꿔서 네,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기량 최대한 발휘하면은 승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승리해서 대경기로 가느냐 아니면 패배해서 탈락을 하느냐는 8강 A조 3주차 경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전진 쪽에서 티게이트 바로 올리고 있는 문대철 선수, 이선호 선수는 드론 정찰을 하고 있죠. 예. 와, 그때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네. 갈 것 같네요. 예, 그 당시 문대철 선수와 정영철 선수가 누나에서 경기를 펼칠 때도 예, 티게이트로 시작을 하고 항상 네. 그 저그 쪽은 스푸니콘을 먼저 올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한기는 정철에 한기는 바로 해처리 건설을. 자, 바로 3시 쪽. 예, 문대철 선수의 본진을 파악하고 있는 이선호 선수. 자, 본진 쪽에서 투 게이트를 가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상태 다시 뒤쪽으로 빠지는군요.
자, 러시아워에서 프로토스와 저그, 딜러 참기가 나왔고요. 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요. 맛있겠습니다. 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계의 질럿. 앞마당도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죠? 네. 프로브 한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그쪽에서. 예, 올라가면, 예, 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올라갔으면은, 예. 네. 그죠? 네. 올라가고, 앞마당 쪽 확인한 걸, 한 차례를 펼친 걸 확인했습니다. 자, 프로브, 프로브. 아, 아깝게 잡혔네요. 예, 지금은 그 프로그 관리 소홀이었죠. 네. 그렇다고 프로스가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잡혔다는 것. 아, 또 문대철 선수의 그 사소한 실수가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예, 네, 허용 가능한 실수가 네. 있고, 예, 네. 돌아가면 절대 안 되는, 예, 네. 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 한 개 정도야 그냥 허용 가능하다고 쳐도. 네, 근데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두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 자그마한 실수라도 이게 커 보이기 마련일 것 같거든요. 네. 실수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최선을 다해야죠. 입구 쪽에 해처리 하나 추가하고 있는 이선호 선수 쓰레기 처리가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레어 체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 문대철 선수는 입구를 가로막고 아 이거 사실 네. 먼저 올라가는데요. 맨만 바뀌었지. 그리고 네. 또 저그 쪽 선수가 바뀌었지. 진짜 똑같네요. 네. 이 정영철 선수의 그 플레이를 네, 벤치마킹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네. 자 입구 쪽에 프로사브 한기가 잡힌 상태. 자 아직까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버로 당겨 돌아가는데 아직 피하권에 걸리나요? 예, 뭐 타겟을 보던 못 보던 간에 어쨌든 그 상대방의 그 빌드워더가 사이버네틱스가 약간 빠른 예, 투게이트로 시작을 했지만 네. 그런 빌드라는 것을 알거든요. 네, 사이버네틱스는 시야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으로 히드라리스트는 이어놔야 돼요. 예, 히드라리스트 네. 한 두기 정도 생산과 함께요. 자, 파악하고 히드라리스트 대기까지 가고 있는 이선호 선수 예스타데로그 아둔 아까 비슷한 플레이 보여주려고 하나요? 예, 비슷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아, 너무 그 질럿의 숫자를 대량 생산을 해서, 네. 경기를 그냥 끝내야 되겠다. 저글링과 성공 콜로니의 그 숫자가 적다면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바로 센 질럿으로 압박만 해주면서, 앞마당 지역을 예, 조금 일찍 안정적으로, 포션 캐논도 지어주고 하면서 가져간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입구 쪽 배치 상황. 서로 간의 교전 없이 바로 한계 커세어가 11시 쪽 이선호 선수의 본진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막을 수 있는 히드라가 네, 생산이 예. 되나요? 네, 생산 되겠죠. 네, 그게 지금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네. 스프링클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을 푸스가 알지 않습니까? 네. 네, 게다가 3회클리로 간 것을 이제 곧 네, 알게 될 텐데 그렇다면 테크트리가 느려요. 느리다면 오버로드의 속도업이 늦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템플 아카이브 지워주면서 작 템플 한 개 정도만 생산을 하고 예, 앞마당 가져가고 난 이후에 포톤 캐논을 짓더라도 예, 늦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지아 레어 테크를 확인하는 문대철 선수 예, 테크트리가 늦다는 것을 직접 공략해야 돼요. 프로토스는 예, 늦은 테크트리를 문대철 선수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 대기의 딜러 아직까지 템플 아카이브 가는군요. 네. 뭐 과연 자크 템플러 한 기 정도를 생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크 템플러 한 기가 엄청난 도움 줄 것 같은데요. 네, 입구 쪽 버글링 생산과 동시에 네, 시드라까지 생산하고 있고 계속해서 앞마당 쪽에 클레이 콜로니를 건설합니다. 무섭겠죠? 네, 병력이 나올지도 모르고 아직 더 템플러 어카이브가 지어졌다는 걸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까? 네, 근데 가능할 수 있죠. 네. 문대철 선수 피부가 참 좋아요. 뽀얀 피부 문대철 선수. 네. 고등학생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아, 네. 예.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예. 방송으로는 아직 안 남아 있겠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은 발업 질럿이 예. 뛰어 들어간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발업 질럿 뛰어 들어가자마자 안전이 방지하고 혹시라도 질럿들이 예. 딱 들어가게 돼서 아 진짜. 이걸로 끝장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가지게 만들어 주는 척 하고, 네. 네, 성풍 콜로니로 길목도 차단하고, 진료까지도 때려줄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지금 위치에 지금 방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문대철 선수는 커스터를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좋은 플레이에요.
드론 본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래쪽엔 피드라인 하나 공격을 하지만 저 오버로드는 무난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러뜨리 그렇다고 완전히 뒤로 빠질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저 성큼 콜로니의 그 범위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 네. 네, 좀 더 압박을 해주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러면서 앞마당 입장을 준비하나요? 예, 네, 이거 상대방의 테크트리에 걸맞는 플레이가 아니죠, 지금 네. 상황은. 예. 네. 포통 캐논을, 예, 포통 캐논 두 개와 이 팔론을 지을 자원으로, 예, 넥서스를 먼저 지었어야죠, 분명히. 네. 자, 럭크 한 기 나왔고, 뒤쪽에서 저글링이 받쳐주면서 조금씩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딜러의 숫자를 좀 더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논도 늦었고, 예, 넥서스도 늦는 감이 있거든요. 예, 아쿠니 지금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이거, 아, 끼었어요, 끼었어요. 네, 럭커, 이거 잡아줘야죠. 잡혔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선호 선수 흉내내네요. 그렇죠. 예. 상대방은 나름대로 맞게 잡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럽죠. 예. 저 럭커로 악한을 잡았다고 친다면은 예, 상대방도 불쌍한 걸 있을 겁니다. 예, 원다크가 나왔죠. 원다크가 예. 서서히 후다크네요. 예, 아까 전에 그 작품플러 생산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저 다크템플러는 멀티를 견제하기보다는 멀티 네. 지역에는 프로브를 대기시켜놓고 방위를 해주고 아까 전에 그 저글링과 러커의 공격을 막아줬었다면은 예, 보다 더 안정적인 멀티가 될 수 있었겠죠. 네, 한 개의 다크템플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본진 쪽에서는 히드라와 저글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길목이 좁은 다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다크템플러 한두 개 정도가 저 러커의 체력을 썰궈준 다음에 네. 네, 질러들이 겹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9시 쪽에 멀티. 어, 이거 혼자 올라오는데, 어, 들어가나요? 본진 쪽으로 들어가나요? 와, 프로브가 있는데, 프로브가. 네, 프로브 빠져야죠, 프로브 빠져야죠. 프로브 빠져야죠, 프로브. 이쪽 쪽 끌리기 전에. 자, 한 개의 러커와 한 개의 저글링이 들어갔습니다. 본진 쪽에 포토 캐논이 있어요, 지금. 아, 이거 하필이면 안마나기 딱 완성되는 시점에서. 어, 예, 아주. 이동 중에 저 러커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너무 타이밍 안 좋았습니다. 문대태 선수 프로브 움직임 정말 좋은 거였죠? 뭐 보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앞마당에 넥서스가 지어졌으니까 네. 어디 한번 가보자고 프로그 보냈던 건데 네. 체력이 6이 남았는데 아이고 이거 네, 아까운 딜러 예. 아, 예. 저렇게 해서 사라져도 다시 예. 드래곤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아무래도 그 꿈속에서 저 아칸의 꿈속에 나타나겠죠. 네. 복귀를 위해서 네. 드래곤으로 나와서 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난히 멀티 하나 가져가고 있고 자 곧 있으면은 네, 옵저버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예.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딜러상기가 잡히다 보니까 지금은 안되겠다 지금 컨디션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와 이거 또 예. 문대철 선수는 이렇게 하면 이겨 네. 라는 그 생각을 예, 이성호 선수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또 뮤탈리스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예,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패배를 한다면은 네. 자존심이 많이 무너지겠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건물을 예, 좀, 예, 잘 지었죠. 예, 여유롭게 지었어요. 예. 근데 지금 또 게이트웨이가 네. 저 옵저버 처리의 그 공간이 아카는 돌아다니기 힘든 그런 네. 공간입니다. 자, 문대철 선수가 이선호 선수의 뮤탈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 문대철 선수 한번 들어가 보네요. 예. 지금 뭐 큰 힘을 받았다면 아 막아주는 병력이 드래곤 한 기밖에 없죠. 예, 뮤탈리스크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네. 예, 큰일 한 겁니다. 네, 다시 뒤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문대철 선수 이번엔 제대로 막아야죠, 뮤탈. 예, 포튼 키우는 숫자가 꽤 되는 걸로 봐서는 네. 예, 뭐 충분히 막아낼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요. 01업까지 완료가 됐고 자, 이 선수는 중간에서 질럿을 끊어주기 위해서 공격해보지만 질럿 강하죠? 강하긴 하지만 네. 약골이 되죠 저 딜러들이 네. 아래쪽으로 본진의 포토캐논 있는 쪽으로 합류를 하고 이 손호 선수는 9시 쪽 멀티 무난하게 가져갔습니다. 아! 옵저버 처리를! 옵저버 처리를 왜 공격을 합니까? 예 제가 아직 모르나요? 예, 지적해드렸습니다만 예. 못 지나가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네. 네 초반에 잘 지었으면은 예, 안타깝네요. 예 게이트웨이는 먼저 예, 지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옥정호 네. 처리는 예,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미네랄 50과 가스 100이라는 자원 얼마나 네.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문대철 선수가 옵서버터리를 공격하고 있는 동안 이선우 선수는 하이브테크까지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테크의 멀티를 3개까지 가져가면서 아래쪽에 또 하나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문대철 선수 포토캐논 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기의 다크 템플러로 계속 철해 가고 있습니다. 옵서버터리 부셔졌나요? 예. 다시 짓긴 좀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냥 저런 거 옵저버 털이 지은 적 없다. 네. 예, 난 안 지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엔 문대철 선수가 너무 꼼꼼하게 포토캐논 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네. 미탈리스트 숫자가 아까 전 그 상태에서 더 늘어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보험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네. 더 많은 숫자의 미탈리스트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예, 본인 쪽의 토스트 하이템플 한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치해 놔야 돼요. 네. 터치의 토스트는 건설을 하고 있는 문대철 선수. 네, 드래곤 계속 뽑아주고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안 보입니다. 이선우 선수는 뉴탈 19대 가량 되나요? 8라운드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확장 기지 계속해서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고 예, 아 이거 피크피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저글링, 예, 슈퍼 저글링으로 이렇게 변신이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무지막지한 그런 공격이 시도될 것 같은데 네. 문대철 선수가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추가 멀티를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었고 네. 예, 슈퍼 충캐논의 위치가 와 좋은데요? 저 지역에 게이트웨이라도 하나 아주 적당한 위치에 딱 지게 되면은 뭐, 저구의 그 밀린 미술로는 예, 쉽게 돌파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무난히 5시 쪽 멀티 공사를 하고 있는 문대철 선수. 아직까지 그렇다 할 큰 교전이 없습니다. 네. 포스가 좀 더 부자가 된 이후에 싸우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뭐, 크게 한번 공격을 간 게 아닌 예, 이렇게 멀티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럭커는 방위력된 상태. 뮤탈로 계속 견제 공격을 해보지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력들 5시 쪽으로 예, 일렬로 쫙 가죠. 예, 옵티모터리를 안 지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러커 한기에 의해서 겁을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었군요. 이번에는 네, 타겟 옆에다 지었습니다. 네, 입구 쪽까지 포토캐논 공사를 계속 가고 있는 문대철 선수. 예, 이 정도 병력이면 좀 예, 불안하죠. 네, 저 안쪽에 있는 그 포토캐논은 저글링에게만 유효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저글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입구 쪽에 포토캐논 완성된 타이밍. 거기서 포토캐논 부족해 보이고 병력은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뮤탈까지 가고 있어요. 네, 옥저버 처리를 그 늦게 지는 게 맞네요. 네. 네, 늦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옥저버가 전혀 없고요. 아, 애써 공세논 5시 쯤 멀티 지역. 네. 근데 맞아보면은 그 러커의 숫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네. 컨트롤을 통해서. 이건 네. 레전 플레이죠. 네, 통을 통해서 지금 끼쳐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잘해야죠. 네, 두 개의 러커 잡아주고 5시 쯤 공격 가는데 아래쪽에 포토캐논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넥서스만 파괴하려고 하는 이선호 선수 네. 파괴되겠는데요? 예, 저분 네. 네, 대비한 그 방어는 확실히 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는 확실히 쉽지 않았었죠? 네. 자, 옥쪽 공격 갔던 병력을 뮤탈로 막아내고 있는 이선호 선수 그러면서 본진 쪽에 병력을 많이 모았습니다. 네, 이제 곧 병력이 또 많이 드러나기 예. 시작합니다. 이 멀티가 완성되었고 예, 그 이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게스트넷을 좀 더 모은 상황이라면 프로토스가 이거 좋은데? 라고 할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예, 넥서스도 깨졌고 아 저분은 하이브테크를 올린 지 꽤 되었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가 좋으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토스 병력들이 전부 다 공이업이 됐습니다. 프로토스가 공이업되면 무섭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 저그도 방 2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글링들이 빌러세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네, 거기다 하이브테크까지 타지 않았으니까. 자, 꾸준히 병력 모아두고 이번에는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시 쪽 자신의 멀티기지 앞으로 병력 모아놓고 있는 문대철 선수. 예. 네. 자, 꾸준히 포토캐논을 시작하겠네요. 예, 근데 예. 게이트웨이 숫자도 어느 정도 늘려놔야 예, 자신의 그 주력 병력들이 전멸했을 때 추가인 확보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지는 예, 이렇게 장기전을 갔을 때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게이트웨이가 저그예요. 왜 저기로 들어갔을까요? 예,
자리치는 목적으로 다 잡아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옥수수가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리 큰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예, 아웃쪽 공격 들어가고 있는 문대철 선수. 이번 기회 살려서 1승을 가져가려고 준비 중인가요? 뒤쪽으로 다시 빼고 있는 문대철 선수. 예, 유령은 힘이 많네요. 유령 힘 많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하고 있는 이선우 선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선우 선수는 방어를 하려면은, 이 아웃쪽 언덕에 있는 멀티 위적과 연계를 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네, 잠깐 구성우 선수 다음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얘가 탈 거예요? 예, 뭐, 그 앞선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긴장되겠죠? 예. 네. 그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번 경기가 끝나고 다음 경기를 보면 알 수가 있겠군요. 꾸준히 이선우 선수는 본진 쪽에 저글링을 확충하고 있고, 지금은 기회인데요. 지금은 네. 저글링들 달라붙어야죠. 앞마당 또 들어갑니다. 병력 많아요. 병력 많죠. 후퇴할 만한 그 공간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도 빨리 달라붙어야 되는데요, 저글링들. 자, 들어가면서 러커 쪽 아래쪽에 좀 넣고 위쪽으로 가서 벌어가면서, 병력 어떻게 될지. 이거는 위에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퇴할 리스크까지 나왔거든요. 네, 아무리 프로세스가 병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이템 브랜드를 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리 배치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리 쪽 뒤에 병력 위치하고 있고, 예, 또 우스라지스가 쭉 나오고 있는 상황. 예, 상당히 포스프는 불안했죠. 와, 우스라지스가 나와서 점점 적에 쌓이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많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마당 쪽 공격 다 해보지만 병력이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막는 병력은 이선호 선수의 제2의 우스라지스와 자세히 저글링과 러커, 자폭하면서 뿌려봅니다. 여기서 다시 뒤쪽으로 빠졌다가 다리를 건너오지 않나요? 예, 다시 소강 상태. 예, 그래서 앞마당 또 다섯째 쪽 앞마당을 또 가져가는군요. 예, 저 지역 넥소스는 저글링 한 부대 정도만 생산을 해주면서 파괴시키는 게 낫죠. 울트라리스트 계속 지켜. 많아요. 이 앞마당 자원이 다 떨어져 가는 시점이라면 본인 쪽은 말랐다는 거거든요, 자원이. 네, 추가 멀티를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저그가. 애초에 저, 조직 쪽에 있는 그 멀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이 아닌 지상 지역에 이 해체를 지어주고 그 지역에 새로운 방어 라인을 만드는 게 나아요. 네, 하지만 저 많은 숫자 울트라 리스크, 그리고 문대철 선수도 지금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고, 예, 지금 공사업까지 완료가 됐어요. 공업만 해도 내가 박효 선수 같네요. 네. 공업은, 아드레날린 글랜드가 개발된 저글링들을, 보다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한 방편이죠. 네, 그리고 자신감도 되겠죠. 예. 잃어버리겠다. 예, 지금 저글링이 방사업이 된 것 같죠. 네. 예, 물론 진력과 싸울 때는, 서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과 마찬가지의 싸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칸이 저글링을 잡을 땐 또 다르죠. 때리기만 하면 그냥 펑펑 터집니다, 펑펑. 네, 풀강이에요, 풀강. 지금 양상이 중서전 양상으로 가나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중앙 쪽에서 교전이 시작됩니다. 네. 울트라리스트 풀강이에요, 풀강. 네, 굳이 방어타워가 없는 지역에서 풀강이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네, 여기서 잘 싸워야 되는데 울트라리스트 숫자가 많아요, 지금. 자, 러커 버로우까지 한 상태 뒤쪽으로 병력 숫자 줄어들면서 문대차도 아래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피해 많이 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움을 벌이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와야 되는데, 미니맵상으로는 2시 쪽에 멀티를 가져갔네요. 근데 언덕이보다는 언덕 아래쪽에 확실하게 방어를 해주면서 언덕이는 그냥 서비스로 가져가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서비스. 자, 정력 이쪽에 도시 쪽 지역에 한 개 질럿. 자, 위치를 파악했죠. 이 한쪽에 돌아가는구나를 확인했습니다. 문대철 선수는 이 멀티를 어떻게 할지. 이선호 선수의 병력이 바로 한시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중간에 맞붙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원 상황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코코지를 돌렸어야 되는 상황이 좀 오래 지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공사업밖에 안 됐다는 것 점점 불안감에 빠져들고 들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선호 선수는 꾸준히 병력 모아주고 울트라리스크와 저그의 러커 저글링 합쳐서 6탄전을 하고 있어요, 6탄전을. 상당히 공업까지 2단계까지 완료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자, 병력 앞마당 쪽, 제지역 앞마당 쪽 공격하고 있는 예. 이선호 선수 뒤쪽에서 병력들 꾸준히 충원되면서 여기까지 돌리게 되면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앞마당을 내주면 본진은 금방 공장 중하거든요. 특히 추가 멀티 두 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언덕 부분에서 러프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프로토콘이 죽어도 못 내려옵니다. 죽어도 가까스로 병력을 맡고 있는 문대철 선수. 아, 오늘 3대2 경기 승리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순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자, 이쪽 지역 안마당 쪽 승리를 보면서 타수도 하는데 이선우 선수 병력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프로토스가 적응에게 이 정도 시간대에서 밀려오는 게 컨트롤, 포트는 막 사이언 좀 쓰고 못 쓰고 막 컨트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만큼 유닛 생산에 있어서 그 불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저 그냥 울트라 스크트는 막 추격 좋은 유닛들을 그냥 뽑아서 어떻게 딱만 하더라도 잘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시 쪽 멀티, 또 1시 2시 쪽 멀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병력 꾸준히 나오고 계속해서 안마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분위기상 문대철 선수 이거 3패로 그냥 추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아, 본진 자원 마르고 지금 5시 쪽 두 곳에 멀티를 가고 있지만 이선우 선수 멀티도 많거든요. 예, 또 업그레이드 포기 하나만 지속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줄렷들을 말이 공사업이지 수력은 추천 없어요. 아, 저 게이트까지 뚫리게 되면은 병력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아, 풀방에 풀공업. 저글링이 무섭거든요. 보통 저글링이 아니에요.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까지 됐거든요. 공삼 방삼. 예, 또 프로토스는 공업밖에 안 된 지점이라면은 진짜 저글링이 줄렷들 뭐 쉽게 보죠.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 정도로요. 네, 이번 경기 이선호 선수가 가져가면 2승 1패가 되는데. 자, 본진 쪽 공격 테스트하고 있는 이선우 선수. 문대철 선수 지금 쓰이면 안 되는구나 느끼겠죠? 네, 더 이상의 해답은 없죠. 네, 게이트웨이가 꾸준히 여기서 돌아가고 있고, 그 게스트 유닛들이 아칸이라든지 하이템프론에 진짜 많이 쌓인다면 모를까. 본진 쪽에 모든 건물이 파괴가 되고, 하지만 이선호 선수는 자금이 자원이 충분합니다. 정면 울트라 리스크 계속 나옵니다. 울트라 리스크 막을 병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진 쪽에 모든 건물 파괴되기 직전. 아, 이렇게 계속해서 파괴가 되면 문대철 선수 힘들어집니다. 네, 적적하게 옵저버만 계속 정찰하고 있고. 예, 또 단순히 포톤 캐논만 가지고는 저 울트라가 섞인 저글링 조합을 나내기 힘들거든요. 네, 분명히 초반에 문대철 선수의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아, 문영면에서 이선호 선수의 플레이가 돋보이네요. 그 아까 전에 그 포트의 병력들을 줄여놓은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언젠간 뚫립니다, 이것을. 저 울트라는 보통 울트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풀업된 울트라입니다. 우리 소우동 크지 않습니까? 네, 소리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마치. 퉁퉁! 마치 장난 아니죠? 퉁퉁은, 시즈이고요. 네. 탱크보다 더 크죠? 울트라 리스크가? 네, 울트라 리스크는 거의 뭐 우왕 뭐 이런 소리죠. 와, 갈립니다. 본진 갈리고 나서 5시 쪽에 제2 확장 길이까지 갈리면서 아, 힘들어집니다. 문대철 선수. 아,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네, 소리가 진짜 저 중벌수의 소리가 나고. 아, 진짜 진짜 어떻게 되네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포토캐논 찍고 있지만 포토캐논 울트라 리스크 카메라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네, 하지만 그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문대철 선수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남은 멀티는 5시 쪽. 네, 이렇게 계속 캐논이 파괴가 되고 네 번 만에 파괴가 됩니다. 본진 쪽에서 나 막을 수 있는 병력은 질럿 조직군 그리고 프로브 포토 캐논. 저 프로브가 이렇게 뭉쳐있다 하더라도 저 울트라 리스크 실방업, 방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간지럽지도 않아요, 프로브가 때리는 건. 프로브는 동이죠, 동이. 한번 치면은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프로브가 한 대 때리더라도 울트라 리스크의 체력이 1이 날지가 않죠. 예, 몇 대 공격 데미지를 줘야지만 1이 납니다. 네, 계속해서 순발적인 전투를 펼치고 있는 이선호 선수. 네, 문대철 선수는 아직까지 지지가 안 나고 지지. 이렇게 해서 이선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를 기록합니다. 아, 이선호 선수 일방적인 경기였다고도 봐도 되겠는데요. 승리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철 선수, 아, 마지막에 아쉬웠나요? 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추가 멀티를 두 개를 더 가져갈 때, 예, 한 개를 더 가져갈 때만 하더라도 이 문대철 선수가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한번, 예, 한번 깨지기도 했었고, 포톤 캐논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 그 지역에서 투자한 만큼의 자원을 뽑아내고 그 이상의 그 자원 채취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그 바깥쪽의 유닛들이, 예, 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진짜 막 짜낼 거 다 짜내가지고 뽑은 병력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조 6경기가 지금, 예, 5경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은, 문대철 선수가 지금 현재 3승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선호 선수가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경기에 따라서 재경기냐 아니면 진출자가 나오느냐가 판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선수가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지, 자, 우선 맵부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신한과 저구의 싸움이죠. 예, 1주차 두 번째 경기인 그 구성훈 선수와 이성호 선수와의 대결이 한번 있었는데, 네, 예, 마침 그 구성훈 선수가 다시 한번 이 맵에서 경기를 펼치네요. 예, 그때는 투차 포트를 올리면서 레이스, 그 이후에 머리매딕으로 공격을 시도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좀 방어를 하는데, 예, 미흡함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인 그 저구유저였던 이선호 선수가 이것저것 그 드랍을 잘했던 것도 있겠지만, 예, 이 그때 당시에 그 구성훈 선수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오늘은 보다 더 확실한 방어를, 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구성훈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세 명 다 2승 1패 동률을 이루게 되고, 정영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3승으로 단독, 예, 진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승패에 따라가지고 지금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선호 선수가 따라서 진출을 하겠네요. 예, 구성훈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되면은 정영철, 이선호 선수가, 네, 예,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죠. 네, 그럼 계속해서 두 선수의 프로필과 함께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만나보시죠. 풍내충에서 우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먼저 왼편에 정영철 선수, 현재 2승 분위기 좋아요. 예, 삼성 디지털 프라자 그룹 신도림점, 예, 대표고요. 예, 문대철 선수가 승리를 하기 바랬을 것 같은데, 네, 패배를 하는 바람에, 예, 불안해졌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재경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2승 1패 동률이거든요. 이에 맞서는 상대는 지금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죠. 네, 나왔습니다. 구성훈 선수. 예,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예, 부천 시흥점 대표인데요. 이 선수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예,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선호 정영철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남잘되는 꼴, 예,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 여기서 이기거나 지면 진출 아니면 재경기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바로 레이저 세트2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기 속으로 가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12시에 노란색 차량 구성훈 선수의 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2승을 달리고 있는 정영철 선수 6시 쪽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영철 선수가 2승 달리고 있고 구성훈 선수가 1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 어쩌면 정영철 선수가 현재 2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좀 쫓기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라운드 지게 되면 재경기다. 또 재경기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선수가 올라가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예,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구성훈, 네, 선수에 비하면 구성훈 선수는 패배지는 무조건 탈락. 네. 예, 무조건적인 승리만이 재경기로, 예, 2승 1패, 네, 3명이서 재경기로, 예, 갈 수 있습니다. 네, 관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스타리그, 매직스테이션의 스타리그가 3주차가 되니까 그만큼 열기도 더욱더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요. 관객들이 정말 많아요. 꽉 찼어요. 좋습니다. 예, 예, 좋네요. 네. 12시 쪽에, 구성훈 선수 본진 쪽, 바로 서플라이 디포 찍고 있습니다. 이 맵, 레이더스2에서 테란과 저그전 좋은 경기가 많이 펼쳐지는데, 예, 아까 전에 1승을 추가한 이선호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여유가 있겠죠? 예. 근데 음료수라서 좀 마시면서, 예, 네, 긴장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여기서
탈락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선호 선수는 구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재경기 지게 되면은 이선호 선수가 지금 뭐 이선호 선수는 정영철 파이팅이죠. 네. 아 그럴까요? 그렇겠죠. 네, 같은 더블자끼리 한번 팀합 좀 팀 좀 합쳐서 같이 올라가자 라는 생각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앞마당 쪽에서 SV가 강대철 선수 아쉽게 3패를 기록한 것 같은데 얼마나 아쉬울까요? 아주 많이 많이 아쉽죠. 네, 1승이라도 얻어야지 유종의미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네, 1승도 딱 거두고 보면 또 욕심 생겨서 아 2승에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서도 네. 야 이거 해초리의 위치가? 네, 저 앞마당 쪽에서 SV가 방해를 하니까 그 아래쪽에다 지워버리는군요. 글쎄요, 이 네. 레이드 어서스트에서 저그가 이 지역에 해초리를 지은 경우는 거의 뭐 못 봤죠? 네, 프로 선수들 간에 경기에서 거의 못 봤는데 그만큼 이 맵에서는 스네처리 플레이가 저그가 하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네. 플레이를 보고서는 고정 선수는 파스로 투배력도 올라간 이후에 패스트치까지 하고 있고 바로 스트레이트 포트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원마린이 나왔죠. 저 SCV가 지금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어요. 못찍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예, 저 SCV의 힘을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초반부터 앞마당 지역에 그런 조기가 내려와서 해처리를 지을 생각을 했었다면은 예, 조조기 해처리를 지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정영철 선수는 정말 얇을 거예요. 잡히나요? 잡히나요? 복수하나요? 예,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빠진 게 낫죠. 예. 아, 정영철 선수 이번에 3A 처리를 가고 있습니다. 3A 처리를 가게 되면 패스가 상당히 느릴 텐데 자, 이에 맞춰서 구성훈 선수는 꾸준히 병력 생산해 주고 있고 패토리까지 올리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와, 이거 패토리... 네, 패토리 지금... 네. 사장님, 무지 빠르죠? 네. 예, 투배록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숫자가 저 정도밖에 없는데 예, 패토리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태크티가 느리기 때문에 저 언덕 위에서 CD팀 한두 기만 있으면 그냥 저 해트리 깨부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입구 아래쪽에 해트리 완성된 상태 그리고 앞마당까지 가져간 정영철 선수 그냥 지나가네요. 네, 지금 네.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서로 아예 못 봤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어이구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은 레드 포인트가 네. 좀 멀리 찍혔네요. 네, 보통은 수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 네. 자신의 언덕 이쪽으로요. 그런데 수정을 한다는 게 수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레일리 포인트를. 네, 지금 본지 쪽에 멋진 점을 하고 근데 있고. 다 살아남았어요. 네. 오히려 지금 가려져 있던 그 지역을 네. 다 지금 막 다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계속해서 병력 뽑아주고 있고. 예, 아카데미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섯 댄저글링이 들이닥친다면은 네. 예, 이거 꽤 위험합니다. 구성훈 선수 꾸준히 머리만 뽑아주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정영철 선수 저글링도 숫자가 상당합니다. 예, 저글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예,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구성훈 선수도 이번 주에도 저안경 쓰고 왔네요. 네, 이승원에서 안경은 비슷한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요. 예. 자, 본진 쪽에서 레어 테크 타고 있는 정영철 선수 메딕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메딕 한개 조기가 충원되고 아래쪽에 이제 저글링 싸워볼만 할 텐데요. 네, 이제 저 저글링들은 저 메딕과 머린을 네. 만나게 되는 것이 도망가야죠. 거기다가 파이어백까지 추가되면 무섭지 않습니까? 한개 대단한데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랠리 포인트 잘못 지켰었던 네. 네, 집에서 쫓겨났던 머린이죠. 네, 지금 집으로 귀환하려다가 그냥 한번 싸워보나요? 네, 그 지금 상황에서의 기화는 뭐 별 네. 의미가 없었죠. 거의 무조건적으로 잡히는 상황이었고요. 네, 파이어백과 탱크 충원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저글링들을 몰아내고 하지만 저글링이 위쪽에 언덕 쪽에 다리 잡고 있고 머신샷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 생각인가요? 레어테크 타고 있는 정영철 선수. 네, 테크트리가 너무 느리죠. 네, 테크트리에 네. 처리가 하는 바람에 테크트리가 느려서 이 병력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네, 방법은 지금 저글링들이 저 텅텅 콜로니아 있어봤자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쪽을 빼놓고 저 추가되는 탱크의 숫자를 좀 잡아주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였는데요. 네, 이쪽에서 텅큰 건대치고 있고 그 위쪽에서 병력 자리 잡고 조금 있으면 시점이 완료가 되는데요. 네, 완료가 됐죠. 이 조글링들 큰 의미도 없이 왜 본인 쪽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게 네. 너무 아쉽네요. 언덕 쪽에서 한번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혔으면 좋았을 텐데요. 언덕 쪽에서 탱크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저 성큰들 다 뚫릴 것 같은데 예, 이걸 좋네요. 저울이 한 개씩 네. 이건 대물로 맞히는 거죠. 네. 예, 제발 좀 더 시간을
힘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빌면서요. 네. 안타까운 저글링의 희생. 그러면서 타이어. 268루를 타이어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정영철 선수. 이번 경기 밀리게 되면 오프라인 예선이 한 번 더 시작이 되죠. 오프라인 예선은 B조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대경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또 앞마당 쪽에 타이어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게스트가 늦어요, 저기가. 네, 앞마당을 이 타이어 나갔으면 이렇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아래쪽으로 전진 배치되고 있는 탱크. 어떻게든 정영철 선수는 저 탱크를 잡아야지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네, 탱크는 지금 중국 콜로니를 강제 공격해주고 있죠. 아까 전에 그 저글링들이 괴물로 받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아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장영철 선수는 스타포스까지 올리고 있고. 자, 저 성크는 공격용이 아니라 식량들 기용이죠.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예, 소모포르니 하나 정도가 접하게 되는 시점에서 예,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습니다. 예, 성크가 스탯이거든요. 자, 지금 나바 속에서 나오기 직전 예, 미탈리스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어떻게든 충분 콜로니의 숫자를 좀 더 예, 늘려가면서 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점을 예, 막아내느냐, 테란의 본진 쪽에 예, 공격을 들어가느냐인데, 테란이 지금 후발인들이 별로 안 온 걸로 봐서는 예, 본진 쪽 방어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여기 앞마당 틀리게 되면 정유철 선수 너무 힘들어져요. 예, 언덕 위에서 탱크 포격만으로 해소리를 예,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게 네, 정영철 선수에겐 키가 큰 부담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저기 터렛까지 있어서 뮤탈은 함부로 들어가기 무서울 텐데요. 자, 포격거리가 해처리까지 닿게 되면은 네, 많이 얄밉겠는데요.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뮤탈 루프와. 들어가나요? 들어가서 어떻게든 STB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완료가 된 터렛. 네, 뭐 물론 이 뮤탈 루프들이 테란의 본진 쪽에 갔었다 하더라도 큰 견제는 못했겠지만 네, 네, 지금은 미티온을 사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영철 선수가 만약에 12위 쪽에 자신의 그 위치를 네, 가지고 시작을 했었다면은 자신의 그 앞마당이 바로 언덕 위에서 탱크 포격만으로는 닿지 않았거든요. 네, 언덕을 사찾지 못한 정영철 선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경기 구성훈 선수가 정말 잘해준 거예요. 상대방이 3회 처리 체크트리가 늦다라는 것을 파악한 순간부터 피프리를 아크레미보다 네, 먼저 올렸기에 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네, 공격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된 플레이였겠죠? 자, 본진 쪽 그리고 앞마당 쪽의 해처리는 방해가 되고 이제 언제 때를 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자, 이번에는 정영철 선수가 본진 쪽으로 들어가 보나요? 서서히 멀티 쪽 확인을 하고 있고 앞마당 없다는 걸 확인한 정영철 선수의 뮤탈. 예, 근데 네, 일단 예,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배틀 나오고 네, 또 상대가 뮤탈 상대하면은 이들이 바로 개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숫자의 머리는 확보하고 있고 곳곳에 트랙까지 배치된 구성훈 선수. 네, 탱크 배치도 상당히 좋은데요. 만약에 저 뮤탈스와 저글링들이 팀을 합쳐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저 탱크들이 그냥 바로 보호막 역할을 해주겠고요. 네, 구성훈 선수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레이더스 2에서요. 자, 아래쪽에서 한 개의 SCV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뜰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구성훈 선수. 하지만 힘들어 보이죠? 앞마당까지 들어오고 난입한 구성훈 선수의 병력. 두 개의 탱크와 머린메디 파이어벳 혼합이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뚫리게 되면 마지노선이에요. 이 해처리 뚫리게 되면은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처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뮤탈 숫자 상당히 많았죠. 뮤탈리스코, 뮤탈리스코는 기회를 봐야죠. 한번 기회를 봐야죠. 예, 지금은 뮤탈리스코 여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네, 꾸준히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테란의 병력은 이거 아까 전에 한참 전에 나온 그 주력 병력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싸울 맛이 안 나게끔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력의 수준이. 네, 기회를 보고 있는 정영철 선수. 어떻게든 앞마당 쪽에 온 병력을 막아내야 될 텐데요. 예, 막기야 막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어쨌든 막아낸다 하더라도 추가 병력들의 차이에 있어서 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머린도 잡아주면서 뒤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구성훈 선수. 탱크 두 기는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있는 정영철. 이번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앞마당 쪽 걷어내고. 하지만 정영철 선수가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구성훈 선수는 공격까지 된 머린들, 자,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테란의 병력들이 모여 있었고, 예, 이제는 짜냈고 다 짜냈어요. 예, 정영철 선수는
예, 뭐 다 짜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강력한 그 공격을 보일 만한 유닛 조합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구성원 선수가 앞마당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더욱더 병력은 계속해서 충원이 됩니다. 예, 바로 보자마자 엄마야죠. 네, 아, 이레디에이까지 개발되고 승기의 묘탈을 적중적으로 던집니다. 그렇다고 저 미탈리스크를 머린들이 네. 네, 불쌍해할 필요는 없죠. 네. 저 봐주는 것도 같아요. 손 안 쓰네요. 이승현 선수가 배울 때 네,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그 파괴쳐주는 네, 게 낫죠. 네, 보통을 네. 계속 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배틀은 쌓이고 병력들도 모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격할 방도를 찾는 병력 선수의 뮤탈. 하지만 방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안마당 쪽에도 정커라든지 그 터렛들을 예, 이용해서 방어를 주면서 예, 좀 같은 입고 나가야죠. 이렇게 되면 이선호 선수가 조마조마해지겠는데요. 와, 이거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도망간 곳이 머린 바로 앞입니까? 네, 절반 이상의 뮤탈 희생이 되고, 와, 체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이제 구성훈 선수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병력 꾸준히 모아서 서서히 예.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의 믿을 구석이 어글링 예, 밖에 네. 없어졌습니다. 예. 자, 오버로드까지 잡아주는 여유. 아, 식상하네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냥 밀고 들어갈 작정인가요? 예, 저글링 위주의 조합이라면 지금은 저 배틀들을 네. 예, 지우개 역할로 네. 저글링을 지워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분명히 더 큰 이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앞마당 쪽 멀티를 가져갔는데 아, 아쉽네요. 이레디의 공격이 계속되고 좁은 길목에서 더 디펜스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던가 예, 이게 맞췄죠 방금은. 네, 펑크를 지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 쿨로니가 성큼 전체를 하지 못한 상황. 예, 여기서 아... 어차피 저우님들이 머리를 잡았는데 하더라도 제가는 건물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을 던지는 건가요? 어떻게든 본진쪽 공격 계속 가해보고 구영훈 선수 페이스 쪽을 기우네요. 예, 구성훈 선수 예, 구성훈 선수 구영훈이라고 했네요. 지지! 자, 이번 라운드 구성훈 선수가 잡아내면서 동률 2승 1패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경기가 펼쳐진 양상 구성훈 선수의 승리로 이번 3주차 경기 마지막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시간에 3분 50초! 네, 이렇게 해서 A조 마지막 경기는 구성훈 선수가 승리를 가면서 재경기가 펼쳐지게 되겠네요. 예, 이 정영철 선수 2승을 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예, 좋았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실력이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간과한 게 있었죠. 네. 예, 맵도 보통의 맵에 비해서 좀 약간 그 특이한 맵이었긴 했지만 네. 예, 상대방이 괴롭힌다고, SCV로 괴롭힌다고 그 지역의 해처리를 짓는다는 것은 예, 이 언덕 위에서 상대방이 CG 모드 된 탱크를 배치할 만한 예, 시간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네. 시간을 주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그린과 미탈리스크 있으면 뭐합니까? 언덕 위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해처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달려들지도 못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의 결과로 인해서 문대철 선수가 3패, 정영철 선수가 2승 1패, 구성훈, 이선호 선수도 각각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8강 A조 3주차 경기였습니다. A조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문대철 선수가 현재 3패, 정영철, 구성훈, 이선호 선수가 2승 1패 동률을 이루면서 재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재경기는 다음주 B조 예선 하기 직전에 오프라인 예선으로 펼쳐지고 경기 결과를 다음주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경기를 마쳤고 자 그러면은 스튜디오에서 선수들을 만나보고 있는 김양일 리포터를 한번 불러볼까요? 김양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김양일 리포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8강 A조 풀리그가 모두 끝났는데요. 이 선수들의 이 실력이 다 막상막하다 보니까 이 세 선수가 2승 1패로 모두 동점을 기록하는 바람에 이 오프라인에서 이 다시 재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 재경기를 펼치기 전에 이 세 선수 한번 만나봐야겠죠? 우선 네, 이선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3주차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페이스종 롤커가 그 네. 프로브 가는 걸 보고 멀티를
멀티를 알아서 그걸 부셔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아, 이 멀티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재경기에서도 그런 센스 발휘하셔서 네. 좋은 경기 펼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정영철 선수 네. 어제 이 한 번만 승리를 하면 이 4강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마지막 네. 경기에서 이 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재경기를 펼치게 됐어요. 좀 네. 아쉽지 않으세요? 네, 잦은 실수가 많아서 아쉬워요. 네, 그러면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는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 구성훈 선수 이렇게 세 분하고 다 경기를 펼쳐봤는데 특별히 만났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상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썼던 이선호 선수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점 때문에? 제가 게릴라에 대한 대비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게릴라에 휘둘려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그 점을 잘 보완해서 다음 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재경기를 펼치게 될 세 선수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 세 선수 중에서 두 명의 선수만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4강 중요한 경기인 만큼 후회 없이 좋은 경기 펼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8강 비주 풀 리그가 방송이 되는데요. 8강 비주 1주차 경기의 대진. 구성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박세환 게스트 그리고 네. 우리의 춘사만님 나와주세요. 네, 김양희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 이렇게 해서 8강 A조의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23일에는 오후 5시죠? B조 1주차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경기 대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B조 첫 번째 경기는 신희종 선수와 양동민 선수의 프로토사그 네. 테란의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로서는 이성훈 선수와 박동수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 예, 테란 유저가 3명이나 네. 섞여있는 예, B조입니다. 네, B조에는 신희종 선수가 프로토스, 그리고 양동민 선수가 테란, 이성훈 선수 테란, 박동수 선수가 테란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예선을 통해서 A조의 진출자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소원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모든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경기 기대해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이우호, 그리고 해설의 임성춘, 그리고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리포터 김양일 씨도 있었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저의 팀에서 이런 모습 말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